우리 이만님 그리고 회원님들 예빈님 우리 또 녹색 어머니 오셨는데 저보고 자꾸 인사하는데 볼골이 좀 그렇다 하는데 제가 그 상중이다 보니까 약간 이 이미지가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편수만 보시면 좀 틀리겠을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린이가 신호등입니다. 스쿨존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쿨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3년 동안 1200명의 학생들에게 평균 4시간의 수업을 시켰으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자성교 알림이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은 곳이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등포에 계신 분들은 자성교 타는 분들은 가능하면 재능봉사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진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명훈 회장님, 오승식 회장님, 최하예 회장님, 우리 임원들을 말할 것도 또 이모님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자전거가 영등포에서 어떤가는 연합회가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 재능은 봉사에서 영등포에서 자전거로 인해서 누가 다쳤다 뭐 사망률은 제로로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열심히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연합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끝까지 좀 즐기시고 재미있게 계시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